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빠. 라맘입니다. 프로젝트 하나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식재료 하나씩 시도해보기.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가 드디어 도전한 식재료가 베이컨 혹스라고, 그러니까 혹스가 돼지 다리인 것 같아요. 원래 6.54불인데 할인해서 5불, 4.9불, 4,000원. 800g 좀 넘는 거네요. 근데 안에 뼈가 굉장히 단단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뼈 무게가 많이 나갈 거고 아마 살 거긴 별로 없을 거예요. 저희도 사실 족발 먹고 싶은데 사볼까 말까, 사볼까 말까 엄청 고민하던 아이템이에요. 이분이 저는 원래 먹던 것만 먹습니다. 옛날엔 옛날에는 즐겼는데 즐겼는데 진짜. 40대로 넘어가면서 이분이 음식에 대한 낯가림을 뒤늦게 마음부터 발동이 걸려가지고 이거에다가 그냥 매콤하게 양념을 하면 좀덜 느끼하고 저희 입맛에 맞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매운 족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개봉해 봅시다. 고기 반찬, 고기 반찬. 야,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돼지 털도 여기 달려있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냄새는 일단 햄 냄새 나요, 햄. 약간 고급 햄 있잖아요. 스팸 이런 햄 아니고 김밥 햄, 모구촌, 주부 구단 햄 냄새 나네요. 이게 다 익은 건지 덜 익은 건지가 너무 미스테리해. 이게 다 익은 걸까? 덜 익은 걸까? 그러면 될것 같아요. 피가 묻어나진 않네요. 돼지 털이 약간 살아있어요? 여기 껍질에? 어떻게 썰면 잘 썰었다고 소문날까요? Do you have any idea?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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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도질? 요렇게 썰어볼까? 이거를 이렇게 싹 벗겨내면 안 될까? 해보십시오. Show me what you got. 속에 덜 익었네? 속에는 지금 보니까 왜뭐 수술한 것 같아? 생살이에요, 생살. 해부 시간입니까? 겉에만 돼 있네. 이거 삶아야겠네, 다시. 해부 시간 같아, 해부. 그럼 이대로 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삶아서 썰을까? 그래야 되지 않은가? 그래야 되지 않은가? 그래야 되지 않은가? 그치, 썰어서 삶으면 육즙이 다 빠져나갈 것 육즙 다 같습니다. 빠져나가지.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봉합. 베스. 삼겹살은 포기, 나머지 살은 살. 아, 나 근데 속보기 너무 궁금한데? 아, 싫어, 지더라. 삼겹살이야, 그냥. 삼겹살이에요, 삼겹살, 그냥. 돼지고기네요. 네, 그러면 삶아서 다 익은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바이바이! 한번 이것저것 넣고 족발처럼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까만 색감을 위해서 커피가루를 좀 넣는 게 좋다고 하네요. 뿅! 우우, 끓어오른다. 우후. 된장도 보통 수육 삶을 때처럼 후추 야만 선배! 간장! 족발은 원래 간장 맛이잖아요? 몇개 넣을까? 후추 10개? 10개. 어차피 이게 베이컨 양념이 돼 있는 거라서 간장 많이 넣으면 짤것 같아요. 저 너무 많이 넣지는 않을게요. 제가 나름 살림 부단이라서 모르는 게 이렇게 없답니다. 짭짤해요. 너무 제가 양념 많이 부었네요. 설탕을 좀 넣을까? 많이 넣지 말고 조금만 넣자. 잡내를 잡기 위해서 로즈마리도 좀 넣어볼게요. 로즈마리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로즈마리 사랑. 생강 가루 조금만 넣어볼까? 이렇게 뉴질랜드는 이런 향신료 가루들을 되게 많이 팔아요. 한국도 물론 팔긴 하지만 여기는 좀더 다양한 것 같아요, 한국보다. 많이 넣는 것보다 조금 넣는 게 좋다고 백종원 아저씨도 해서 그러셨죠? 조금만 넣어봤습니다. 드디어! 입수! 튈까봐. 내 손을 조심. 아니가 네 손을. 하라는 얘긴가? 아, 맛있어 보인다. 이거에 들어간다고 얘기한 사람 누구야? 안 들어간다고? 아, 안 들어가잖아. 어떡하지? 냄비 바꿔야지 뭐. 냄비를 바꿔? 뜨거울걸? 잠깐만. 뜨거워. 당연하지. 여러분 팔팔 끓는 냄비 손잡이도 뜨겁습니다. 잊지 마세요. 잠깐. 잠시만요. 우리에겐 도구가 있지요. 여러분 팔팔 끓는 냄비는 손잡이만 뜨거운 게 아니고 냄비는 더 뜨겁습니다, 여러분. 손잡이만 뜨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팔팔 끓는 냄비 손잡이도 뜨겁습니다. 잊지 마세요. 아! 죽어라고 먹는데 목숨 거는 뉴질랜드 타라나키 포레스트, 리틀 포레스트.
뉴질랜드 살다 보니까 어떤 다른 유흥이 많이 없다 보니 이렇게 먹고 사는데 집착하고 살아요. 여러 개 자꾸 막 이런저런 거 해먹어 보면서. 이거 약간 포켓이 안 났다. 조그만 미니 양파 샬롯이라는 건데 옆집 할머니가 키웠다고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째로 양파 대신 넣겠습니다. 귀엽게 생긴 뼛속까지 이거 된장 한 1시간 반 정도 끓여볼게요. 자, 그럼 열어보면 짜잔, 다 익은 것 같은데 한번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돼지를 잠깐 냉동실에, 냉장실에 잠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됐네요. 자, 이제 잠깐 기다렸다가 맛있게 양념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완전 진짜 술을 부르는 안주다. 이거는 진짜 안주로 가끔 먹어야 되겠다. 이거 좋네요. 비싸지도 않고. 이거죠. 이거는 이제 들고 뜯어 먹어야겠다. 좀 더 날카로운 칼을 가볼까? 우와, 그래서 내가 아까 스테이크 칼로 껍질, 가져온 거야. 이 껍질이 그냥 어제 매콤하게 닭봉 양념했던 양념장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그거에다 고추장만 좀 추가해서, 그 태국 고추도 있어요 집에 냉동실에 항상. 뒤통고추라고 하죠. 그거를 조금 다져서 넣으면 진짜 입에 확 불나는 불족발 될 것 같네요. 불족으로 할까? 어야 맛있겠다 이거. 낮부터 맥주 마셔야 되는 거야? 빨리 썰어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고기 반찬, 고기 반찬, 고기 반찬이 나는 좋아. 됐어. 자, 잘 남아서 이걸 했다. 이걸 한번 뜯어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아, 기름을 먼저. 아, 진짜 맛있는 거죠. 별빛이 내린다. 먹자. 진짜 맛있겠다. 저는 애들을 데리러 가야 되니까 콜라로. 나는 오늘 안 먹을 거니까. 좋았어. 자, 건배. 역시 술은 낮술. 비주얼은 일단 완전 제대로네. 완전히 불닭이네. 불닭이네. 불족발. 불족발. 불족. 완전 불족이네. 껍질 있는 부분으로.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말똥. 맛있는데. 껍질 점심이다. 제가 양념을 좀 많이 해가지고 짭짤해서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요리하실 때 이게 햄 자체라서 자체 짠맛이 있기 때문에 간장 같은 짠 양념은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매콤한 거 위주로 하고 마늘 많이 넣으시면 될 것 같고. 식감은 진짜 족발 같아요. 이 젤라틴이 살아있어가지고 정말 식감은 쫄깃쫄깃하니 족발 식감이 납니다. 좀 짭짤한 매운 족발 같아요. 껍질도 괜찮네. 내가 처음 먹은 게 좀 되게 질겼는데 다른 껍질은 또 괜찮네. 질긴 껍질이 있고 안 질긴 껍질이 있고 그래. 굉장히 밥 반찬으로 먹고 싶은 맛이에요. 아니면 샐러드랑 같이 먹고 싶다. 족발 느낌이 나네. 안주로 좋아요. 추천! 파가 신의 한 수네요. 파를 꼭 넣어서 먹어야 되겠다. 수육, 족발, 햄, 상 세 가지의 중간? 햄에 제일 가까운 것 같기는 해. 햄이니까. 햄이니까. 밥 먹고 싶어. 여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먹을까? 우리가 살 때 어떤 아저씨들 하나 살았었는데 쑥으로
주로 먹는다고 술인가? 해요. 쑥. 토마토 베이스로 된 쑥. 양파, 콩, 그다음 햄. 그런 건 보통 햄을 안 넣고 생강을 넣지 않을까? 햄숲이야, 햄숲. 햄숲이야? 그러니까 그 숲이라는 게 정말 여기서 우려내서 끓이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카페 같은 데서 햄, 야채, 토마토 숲 이런 거 팔아. 거기에 이런 햄을 넣나 봐. 딱 한 번 먹어봤는데 별로 맛이 없어가지고 다음에 또 시켜먹진 않았는데. 조금만 덜 짜고 좀 더 매우면 맛있을 것 같아. 지금 좀 짜고 덜 매워. 뒤통고추 두 개나 넣었는데 왜 덜 맵지? 그러니까 딴 맛이 너무 센가? 안주로 좋은 것 같아, 안주. 네, 저희는 이제 밥 먹고 애들 데리러 와서 또 하루를 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빠이. 베이컨 족발 시식기 끝! 시식기.